안녕하세요. 대장티 박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오늘은 그동안에 이제 궁금했었던 그런 점을 살짝살짝 긁어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할게요. 기존 분들이 이제 5돈 축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으세요. 보통 25돈 차량들은 윙 길이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전체 길이 13m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내봤자 12,000. 볼보 브랜드는 450, 500다, 13,000까지 빼는데 그 외의 브랜드들은 다 12,000까지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 같은 경우도 타이어가 크기 때문에 서브 프레임 얹고 윙을 얹으면은 4m 언저리까지 가려면은 거의 2500이 맥스라고 보시면 돼요. 2500 더 높이려고 그러면은 서브 프레임을 더 낮추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타이어가 달 위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커에서는 기본적으로 타이어랑 그 다음에 윙 그 중간에 서브 프레임을 250 이상으로 맞춰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최소 두께인 200으로 맞춰도 윙은 보통 높이 2500, 폭 2400, 길이 12,000. 예, 볼보 차만 13,000까지 뽑을 수 있고요. 보통 그렇게 되는데 5돈 차는 제일 각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5돈 차, 국산차부터 해서 수입차까지 뭐 타타데오부터 현대, 볼보, 만, 벤츠 200고 각 브랜드의 축간 거리별 5돈 차에 대한 최대 증톤수 그리고 윙 길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메이커별 5돈 축차 최대 증톤 톤수 및 사이즈 한번 체크를 해드릴까요? 이 사이즈라는 게 윙바디를 할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우선 타타데우 브랜드 먼저 할까요? 타타데우 노브스 극존정식 플러스 축간거리 5800, 앞 295, 뒷 245 타이어는 최대 증톤 8.5톤, 윙길이 8500에 윙 높이 2600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노브스 극초장축 플러스 8.6 같은 경우는 축간거리 6500에 앞 295, 뒷 245 타이어 최대 증톤은 8.5톤에 윙길이 9,700, 윙높이 2,700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프리마입니다. 프리마 극저장축 플러스 일반화 중이고요. 축간거리 5,900, 앞뒤 265 타이어, 요거는 이제 7.5톤 증톤이 가능하고요. 윙길이 8,500에 높이 2,600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리마 극저장축 플러스 8.4, 이것도 일반화 중입니다. 축간거리 6,500에 앞타이어 265, 뒷타이어 265 타이어 최대 증톤은 8.5톤, 윙 길이 9,500에 높이 2,600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프리마 고화중으로 들어갑니다. 프리마 고화중 극조정축 플러스 5,830짜리 축간거리 앞 295, 뒷타이어 25 타이어 최대 증톤은 9톤, 윙 길이 8,500에 윙 높이 2,600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프리마 고화중 극조정축 플러스 8.4, 축간거리 6,430, 앞타이어 25, 뒷타이어 25, 최대 증톤은 8.5톤에 윙길이 9,500, 윙높이 2,600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마 고화중 극초장축 플러스 8.8, 여기서부터는 대형 캐빈이 적용됩니다. 프레임도 그렇고요. 축간거리 6,680, 앞 295, 뒷 265 타이어, 최대 증톤은 8.5톤에 윙길이 9,800, 윙높이는 2,600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프리마 극초장축 플러스 9.1, 이것도 대형 캐빈이죠. 축간거리 6,900, 앞 2고, 뒷 2고 타이어 최대 증톤은 8.5톤, 윙길이 12,000, 윙 높이는 2,550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뒷 타이어가 커지면은 프레임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윙 높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현대 차량의 메가 트럭 가겠습니다. 현대 메가 초장축 플러스 7.4, 축간거리 5,695, 앞뒤 타이어 245 타이어고요. 최대 증톤은 8.5톤, 윙길이 8,300, 윙 높이는 2,600까지 제작이 가능하고요. 메가 극초장축 플러스 샤시캡, 축간거리 5,900짜리 겠습니다. 앞뒤 245 타이어고요. 최대 증톤은 7.5톤, 윙길이 8,700, 윙 높이 2,600까지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제 메가 고화중 SE 초장축 플러스 7.4, 이 트럭은 축간거리 5,626, 앞 315, 흉악하는 315 타이어 들어가고 뒷 245 타이어 최대 증톤은 9톤, 윙길이 8,200, 높이 2,600을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메가 트럭 중에서는 캐빈이 큰 와이드캡 버전입니다. 메가 와이드캡 7.6, 축간거리 5,800, 앞 12R, 뒷 245 타이어
7.5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요. 윙 길이 8600, 윙 높이 2600. 메가 와이드 8.3. 예, 주간거리 6200. 앞 12R, 후 24호 타이어. 예, 최대 증톤은 7.5톤에 윙 길이 9200, 윙 높이 2600. 메가 와이드 캡 8.9. 여기서 보면 샤시 캡입니다. 예, 주간거리 6600. 앞 12R 타이어. 뒷 24호 타이어. 예, 7.5톤 증톤이 가능하고요. 윙 길이는 9800, 윙 높이 2600 제재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현대 메가와이드 9.2 샤시 캡, 주간거리 6860, 앞 315 타이어, 흉악한 타이어, 뒷 245 타이어, 최대 증톤 7.5톤, 윙 길이 1300, 윙 높이 2600 제재가 가능합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차주분들이 굉장히 저기 관심있게 보시는 파비스 모델입니다. 파비스 고화중 극조장축, 주간거리 5700, 앞 295 타이어, 뒷 245 타이어, 최대 증톤은 9.5톤, 윙길 8300, 높이 2600까지 제작 가능하고요. 파비스 고화중 극조장축 플러스, 축간거리 5900, 앞 295, 뒷 245 타이어, 요거는 이제 9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 윙길이 8600, 윙 높이 2600까지 제작 가능합니다. 파비스 고화중 극조장 플러스 8.4, 요 차량 같은 축간거리 6300이고요. 앞 295, 뒷 245, 9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 윙 길이는 9300, 높이는 2600까지 가능합니다. 파비스 고화중 극조정축 플러스 8.9, 축간거리 6700, 앞 295, 뒷 245 타이어, 9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요. 윙 길이 9900, 윙 높이는 2600까지 가능합니다. 파비스 고화중 극조정축 플러스 9.4 샤시 캡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요새 핫한 축간거리 7m짜리 315 타이어는 옵션이고요. 기존은 295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뒷 245 타이어, 8.5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요. 윙길이 1300까지, 그리고 높이 2600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수입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입차, 볼보. 수입차는 볼보부터 시작해요. 볼보 FL, 일반화중, 5톤, 볼보 FL, 축간거리 2900짜리, 앞 265, 뒷 265 타이어, 6.5카드 증톤이 가능하고요. 윙길이 8700, 높이 2600까지 가능합니다. FL 고화중 맥스, 축간거리 6800, 앞뒤 25 타이어, 최대 증톤은 8.5톤, 윙길이 1200, 높이 2500까지 가능합니다. 볼보 FE 4×2, 축간거리 6800, 앞 25, 뒷 25, 이거 같은 거는 증톤이 9.5톤과 증톤이 가능하고요. 윙 길이는 1200, 높이 2500까지 가능합니다. 볼보 F6×4, 이거는 2대호짜리죠. 구동축이 2개짜리인 6×4 모델, 축간거리가 7570입니다. 제일 앞 타이어랑 제일 뒷 타이어, 구동축까지의 길이를 축구로 보기 때문에 7572가 축간거리가, 앞뒤 2고 타이어, 축을 달아서 결국 16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요. 윙길이 1200, 높이는 2500까지 가능합니다. 만, TGM290, 축간거리 6575, 앞 2고, 뒤 275 타이어, 9.5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 윙길이 9700, 윙 높이는 2600까지 가능합니다. 만트럭 TGM320, 주간거리 6975, 앞 295, 뒷 275 타이어, 9.5톤까지 증톤이 가능하고요. 1200까지 윙길이 짤 수 있고요. 높이는 2600까지 가능합니다. 벤츠의 중형트럭 아록스 1830, 주간거리 6600, 앞 295, 뒷 25 타이어입니다. 최대 증톤은 9.5톤, 윙길이 9700, 높이는 2550. 200호 뉴 유로카고, 축간거리 6570이고요. 앞 315. 뒤에는 이것도 잘못됐네요. 뒤에 표기가 잘못됐어요. 앞뒤 다 315 타이어입니다. 앞뒤 다 315 타이어고요. 9.5톤 증톤이 가능하고 윙길이 9700, 높이 2550까지 가능합니다. 보통 국산 245 타이어가 적용되는 차량은 서브프레임 125. 국산 25 타이어는 서브프레임 150. 볼보 FL 25 타이어는 서브프레임 150. 수입 25 타이어 쓰는 차량은 서브프레임 보통 200mm짜리를 적용합니다. 수입 1300 윙바디는, 요거는 25등 기준입니다. 윙바디 길이 1300짜리를 짤 수 있는 거는 볼보 트럭만 가능해요. 볼보 차량만 가능하고요. 25톤, 우리가 만드는 서스를 뭐 꺾어서 쓰는 흑바지 말고, 각 브랜드 제측바지 사용할 경우 서브프레임을 250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들 25톤 차량들 같은 경우는 거의 높이 2500에 길이 1200 보시면 되세요. 요 볼보, 볼보 차량만 1300에 나오는 거고요. 오늘은 각 메이커별 5톤 축차의 최대 증톤 지수 그리고 최대
낼 수 있는 윈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다르게 좀 더 많은 특장 종류, 좀 더 많은 특장차, 그리고 좀 더 많은 다각화된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저 박차장 특장TV 많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